네, 안녕하세요. 이번 16번째 강의 주제는 이미지 히스토그램 두 번째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그램 프로세싱을 보면은 이 식을 보시면 K는 0, 1, 2부터 L-1인데요. 그에 대한 HRK를 L레벨 디지털 이미지의 강도 함수 XY로 이제 표시하면은 그 정교화되지 않은 함수의 히스토그램은 다음 공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NK는 강도가 RK인 F의 함수의 픽셀 수이며 강도 스케일의 세분화를 히스토그램 빈 혹은 히스토그램 그릇이라고 이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에 정규화된 히스토그램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되는데요. 이제 평소와 같이 이제 M과 N은 각각 이미지의 행과 열의 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규화된 히스토그램으로 작업하는데 히스토그램 또는 이미지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RK의 그 함수의 성분은 그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강도 레벨의 확률의 추정치입니다. 이 섹션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히스토그램 조작은 이미지 처리의 기본 도구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이제 계산하기 쉽고 빠른 하드웨어 구현에 적합하므로 히스토그램 기반 기술은 실시간 이미지 처리를 위한 그 공용화된 이제 도구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볼수 있듯이 히스토그램은 일반적으로 이제 강도 스케일의 중간 쪽으로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강도 스케일의 중간 쪽에 위치하는데 그 단색 이미지의 경우는 이제 흐릿하고 씻겨진 회색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 대비 그 컨트라스트 이미지에 히스토그램의 이제 구성 요소가 넓은 범위의 강도 스케일을 덮고 있으며 이제 픽셀 분포가 너무 균일하지 않아 다른 빈보다 빈이 적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픽셀이 가능한 모든 범위의 강도 이미지 강도 레벨에 창지하고 균일하게 분포되는 경향이 있는 이미지는 높은 이제 컨트라스트를 나타내며 다양한 그레이 톤을 나타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효과는 많은 그레이 레벨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다이나믹한 레인지가 높은 이미지입니다. 이제 곧알수 있듯이 입력 이미지의 막대 그래프만 사용하여 이 효과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변환 기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0에서 25잖아요. 보통 이제 0 쪽은 이제 검은색에 가깝고 255는 흰색에 가깝잖아요. 지금 이걸 보시면 거의 이제 검은색 계통에 가까우니까 거의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왼쪽에 많이 쏠린 거를 0 쪽에 쏠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이미지 계열은 보통 이쪽에 있고 그리고 흰색 계열, 밝은 계열 이미지들은 보통 히스토그램이 이쪽에 많이, 오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55의 범위가 있고요. 지금 보면, 0, 여기가 이렇게 0에서 25의 범위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러면 좀더 쉽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이제 0에서 25고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밝은 쪽은 25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여기. 총 256가지 경우의 수에서 25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밝은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암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우 컨트라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회색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가운데 거의 한 127이나 이제 129에 가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하이트 컨트라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회색조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그 작업을 했는데요. 전장에서 그 멀티 채널 컬러 이미지 적용할 때 히스토그램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의 모든 데모 목적을 위해 입력 이미지를 레나의 그림 컬러 버전을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컬러 이미지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항상 컬러 이미지를 빨강, 녹색, 파랑, RGB 세 채널을 구성된 것을 이제 시각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개의 채널을 모든 회색조 이미지 자체로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이제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색상 히스토그램 경우에도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마지막 섹션에서 이제 단일 채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이제 프린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컬러 이미지의 세개 채널에서 모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세 개의 개별 히스토그램을 얻는다고 상상해 보시오. 각 개별 채널은 회색조 이미지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픽셀 강도는 0에서 250의 범위에 있고요. 히스토그램 계산 로직은 별도로 처리할 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코드에 수행한 작업이고, 다른 모듈을 살펴보면 이미 본 것과 다른 거라 새로운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요. 한번 실습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코드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픈CV의 온제스 나노 디렉토리를 들어가서요. CD 명령으로 9번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일단은 컴파일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컴파일하는 방법은 여기 제가 항상 여기다 메모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드래그를 해서 카피하고 붙여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처음에 실행할게. 지금 보면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서 로드 이미지에서 로드 이미지 .cpp를 이제 제거하고, 복사한 거를 이제 대치하고,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를 제거하고 붙이고, .cpp 파일을,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컴파일을 합니다. 이제 컴파일하면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번 시행을 하면 .cpp 파일을 제거한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이제 그려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헤더 파일과 이제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되었고요.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컴퓨터 히스토그램 함수 메소드의 논리와 이제 설계는 이제 동일하게 유지되고, 보통 이제 똑같이 이제 유지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단일 채널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256빈 히스토그램을 이제 계산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채널 컬러 이미지의 경우 히스토그램 계산 로직이 본질적으로 이제 단일 채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제 3채널에 모두 복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컴퓨터 히스토그램 함수를 변경하지 않고 입력 이미지의 모든 채널에 함수 호출을 간단히 이제 미러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plot histogram은 이제 함수로 가는데요. 이전 버전에서 기능이 이제 크게 변경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변경 사항과 이제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잠시 시간을 내볼게요. 이전 섹션에서는 이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작업하는 동안 플롯이 필요한 단일 히스토그램만 있었는데 그 우리 함수는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몇 객체를 인수를 취하여 OpenCV API를 통해 사용 가능한 그리기 함수를 사용하여 플롯을 만든 다음 OpenCV 창에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중 채널 이미지와 다중 히스토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플롯 히스토그램의 함수의 세 가지 호출을 플롯을 이제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RGB인 빨강, 초록, 파랑 채널에 대한 이제 히스토그램은 각 함수 호출에서 첫 번째 인수로 함수에 제공되는 반면 두 번째 인수는 플롯 히스토그램 함수의 세 가지 호출을 모두의 그 공유되어야 하는 플롯이고 플롯 히스토그램 함수로 처음 호출하면 파란색 채널에 대한 히스토그램 빈 캔버스와 함께 전달됩니다. 함수가 이제 반환되면 그 파란색 채널 히스토그램이 이제 빈 캔버스에 그려집니다. 이제 다음 호출에서 녹색 채널 히스토그램을 캔버스와 함께 인수로 전달합니다. 이제 캔버스의 파란색 채널 히스토그램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RGB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플랫 컬러를 갖고 온 거고. 이제 세 번째 이제 CHIDX 인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 처리 중인 색상 채널을 식별하는 색인일 뿐이고요. 인덱스 같은 색인이고. 이제 관련 히스토그램 몇 객체 첫 번째 인수인 경우 함수에서 처리하는 채널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세 채널 모두가 독립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채널 정보는 캔버스의 히스토그램을 플러팅하려고 할때 이제 중요합니다. 라인 함수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면 플롯할 선의 색상을 지정하는 인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일 히스토그램 플롯을 다루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흰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캔버스에 세 개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으므로 동일한 색상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히스토그램은 각각 해당 채널 색상, 파랑, 녹색 및 빨강을 사용하여 플러팅됩니다. 코드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getPlotColor라는 함수라는 또 다른 이제 도우미 함수가 이제 선언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이 함수의 유일한 목적은 인수로 전달된 채널 인덱스에 따라 완전 스칼라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볼수 있듯이 함수의 본문은 간단한 이제 스위치 케이스 사례문으로 이제 지금 보면 스위치 케이스로 이제 구성되고요. 그리고 플롯 히스토그램 함수의 모든 측면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봐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그 합쳐지는 이제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 이제 먼저 입력 이미지를 몇 객체로 읽은 다음, 이제 스플리트 함수를 사용하여 이제 구성 채널을 이제 분할합니다. 채널은 몇 객체 C++ 팩터에 저장됩니다. 이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 히스토그램 플롯 캔버스를 나타내는 이제 몇 객체는 이제 전역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같은 것을 선언하는데
매개 변수는 이전에 사용한 것과 이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벡터의 모든 채널을 이제 반복하는데 각 채널에 대해서 먼저 컴퓨터 히스토그램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호출하는데요. 그 호출하고 모든 관련 매개 변수를 이제 전달하여 캔버스에 동일한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널이 처리된 후 OP12 창이 지금 이제 플랫에 창을 표시하고 이제 종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섹션은 이제 끝내기 전에 방금 설명한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했는데 그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멀티 디멘전 히스토그램 .cpp 코드 구현 예를 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OpenCV의 다차원 히스토그램은 지금까지 이제 본장에서 계산 및 플롯된 모든 히스토그램은 1차원 히스토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넣는 핀으로 집계된 유일한 그 개체는 그 픽셀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penCV의 캐시 히스토그램 함수에 대해 논의한 매개 변수를 상기하면 그중 하나가 함수가 작동해야 하는 차원의 수를 명시적으로 지정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이제 다차원 이미지 히스토그램의 개념을 간략하게 보고 캐시 히스트 함수가 다차원의 히스토그램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그 작업한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기 전에 다차원 히스토그램이 무엇인지 그들이 나타낸 것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처리한 1차원 히스토그램은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미지의 강도값 X는 몇 개입니까? 우리는 X가 0에서 255까지 변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빨간색 채널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을 들여다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이 형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한다면 이 이미지의 빨강 채널에 R의 강도값과 파랑 채널의 B의 강도값을 가진 픽셀은 몇 개입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ND인데 우리는 이제 답에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픽셀만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히스토그램이 그러한 이제 쿼리를 처리할 준비가 그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다차원 히스토그램의 작업입니다. 이제 코드를 보면은 방금 이제 논의한 유형의 쿼리를 이제 응답하려면 기본적으로 빨강 및 파랑 채널의 강도값을 추측해야 하는데요. 이전의 히스토그램의 각 구간은 이제 단일 채널에서 단일 강도 또는 이제 구간 너비가 증가한 경우 강도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이제 2차원 히스토그램의 각 구간은 그 이제 이두 개의 강도값 또는 이제 두 개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제 항상 그렇듯이 다차원 히스토그램 그 경우 계산을 하고 플로팅하기 위한 코드를 한번 살펴봅니다. 헤더 네임스페이스 선언은 이전 동일하게 이제 유지되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필요한 줄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에서 이미지를 읽고 그 내용을 맵 객체에 로드를 합니다. 이제 기본 형식 인수의 구조 및 순서는 이제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러나 이제 캐시 히스토 함수에 전달되는 값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차원 히스토그램을 다룰 때는 단일 요소 배열의 사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이제 배열의 사용이 다차원 히스토그램의 경우라고 이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시된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이제 배열 요소는 이제 다차원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별도의 채널의 매개 변수이고요. 그리고 R 및 B 채널에 가져오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2차원 히스토그램을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배열 매개 변수의 크기는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R 및 B 채널에 대해 각각 32개의 빈을 원할 경우 히스트 사이즈 매개 변수로 이 두 개 값을 포함하는 배열을 전달합니다. 이제 2차원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논리를 이해했으므로 이제 동일한 도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볼게요. 단순한 1차원 히스토그램의 경우 그래픽 버전을 시각화하는 것을 매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X축을 따라 빈에 이제 플로팅하고 이제 주파수 카운터는 이제 다른 축 Y축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나 2차원 히스토그램의 경우 빈 나타냈는데 2차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 빈 자체가 전체 XY 평면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각 빈과 함께 제공되는 빈도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타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Z축을 따라 주파수 플롯이 있는 3D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플롯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OpenCV는 그런 만드는 도구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대안으로 넘어갑니다. 빈이 행과 열을 대신 두 개의 채널, 빨간색과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미지로 2차원 히스토그램 플롯을 시각화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2차원 히스토그램의 이미지 표현에서 각 픽셀은 2차원 빈, 행 및 열값 대신 의 색인화하고 주파수 카운트 강도값 대신 저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히스토그램을 표현한다면 주파수 카운트를 0에서 255 스케일로 정교화할 수 있고 2차원 히스토그램을 일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OpenCV를 쓴다면 현재 이 부분은 이제 그 주석을 이제 없애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OpenCV4로 쓰신다면은 현재 이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표현하면 주파수 카운트를 이제 255에서 스케일로 이제 정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시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따르면 앞에 이미지는 해석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더 밝은 점은 픽셀 카운트의 빈도가 높은 빨강과 파랑의 조합을 나타내며 대응하는 이제 카운트는 이미지의 비교적 어두운 영역에서 속하는 조합에서 대해서는 더 낫습니다. 히스토그램 차원이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 히스토그램보다 더 복잡하지만 2차원 히스토그램을 플라팅하는 것은 여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차원 또는 4차원 히스토그램 이상을 플라팅하기 위한 간단한 기술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거를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복사한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대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컬러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제거하고 붙여놓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cpp 파일을 삭제하고 엔터를 쳐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럼 오브젝트 링커를 도움받아서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한번 이제 복사해서 이제 붙여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HS 히스토그램이 이제 그려집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요.
지금 보면 원래 이미지가 이제 입력 이미지가 지금 레나의 이미지인데 보통 레나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통 색깔이 보통 빨간색 계열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HS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면은 이 컬러바를 비교해서 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부분들이 여기에 표현이 안 됐고 보통 이쪽 가상에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요거를 따라 밑으로 가다 보면 이쪽 빨간 계열의 요 밑에 이제 Saturation 이제 Y축으로 이제 Y축과 Hue XS축으로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면 이쪽에 이제 거의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표시된 거로 보면은 이제 HS 히스토그램의 S축 그다음에 양쪽 단부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 바에 이제 붉은색 계열이 많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레이나.jpg가 이제 살색 이제 붉은 계열이라는 거를 이제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